안녕, EBS 친구들! 곰디야, 안녕? 아,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 친구야, 안녕. 안녕. 곰디야, 뭐해? 그림을 보고 있었어. 함께 볼래? 할머니와 강아지가 좀 추워 보여. 곰디도 그렇게 보여. 그럼 나눠줘. 조금만. 싫어, 내 거야. 까라마, 따무야, 안녕. 안녕. 그런데 무슨 일이야? 곰디야, 이것 좀 봐. 와, 정말 예쁜 헝겊이다. 근데 나무가 자꾸만 나눠달래. 조금만 나눠줘. 싫어. 무슨 소리지? 곰디, 너 배고프구나. 아닌데, 나 배 안 고파. 선물 상자가 배가 고픈가? 무슨 일인지 우리 함께 들여다보자. 얘들아, 다 어디 갔지? 다행이다. 빵이 하나 남았네. 맛있겠다. 나눠 먹자. 자. 고마워. 안녕. 나눠 먹자. 그래. 고마워. 이 큰 빵이 요만큼 남은 거야? 맛은 어때? 맛? 글쎄. 너도 먹어봐. 이렇게 맛있을 줄 알았어.
포미야! 포미야! 물건을 날랐더니 배가 많이 고파. 뭐 먹을 거 없어? 너도 배가 많이 고프구나. 여기 조금밖에 없어. 아, 괜찮아. 고마워. 씻으러 가야지. 배고프다. 어쩌지? 곰디한테도 먹을 게 없는데. 포미는 자기도 배고프면서 그걸 다 나눠주면 어떡해. 포미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워. 포미에게 뭔가 나눠줄 게 없을까? 그 헝겊 나눠주면 포미가 좋아할 거야. 이거? 그래, 착한 포미를 위해서라면 나눠줄 수 있어. 그럼 나는 생각 좀 해보고. 곰디는 이 그림을 나눠주고 싶어. 포미가 그림 보는 걸 좋아할 거야. 그림? 그래. 곰디를 도와서 포미를 즐겁게 해줄 친구들 곰디 마당에 놀러 와. 그래. 우리가 가진 것을 포미에게 나누어 줄 거야. 까라미는 이 아름다운 헝겊을 나눠줄 거야. 나무는 가위를 나눠 쓰게 해줄게. 여기 풀도 있어. 곰디는 이 그림을 나눌 거야. 그림을 나눠? 어떻게? 먼저 우리 이 그림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 그러면 좋은 생각이 날 것 같아. 얘들아, 지금부터 이 예쁜 헝겊으로 그림을 꾸며보자.
곰디는 꽃무늬 천으로 그림 속 할머니 옷을 만들고 싶어. 여기 옷본을 그렸어. 강아지 옷도 만들 거야. 나무도 추워 보여. 나무에도 옷을 입혀줄게. 나는 꽃도 피게 해줄 거야.
곰디야, 그렇게 무서웠어? 아이고, 곰디가 갑자기 아기가 됐나 봐. 어? 저기 봐. 어? 누구야? 곰디야, 저건 뭐야? 괴물이다. 깜짝이야. 어? 어? 누구야? 이건 토토 목소리잖아.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소리를 하지? 곰디야, 빨리 보자. 무슨 일이 있나 봐. 얘들아, 같이 보자. 자. 잘 들으면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네, 말을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집에 치즈가 있느냐? 치즈? 네, 있어요. 그러면 치즈를 계단 밑에 두고 집으로 들어가라. 네. 포미가 무서워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잖아. 어떻게 도와주지? 아까 너희 그림자처럼 무서운 그림자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어떨까? 와, 좋은 생각이야. 그래,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무서운 그림자를 만들어보자. 얘들아, 무서운 그림자를 만들 수 있지? 그래, 해볼게. 이건 느린 달팽이. 이건
이건 나비 훨훨 훨훨. 이건 꽃게야. 옆으로 옆으로 잘 가지. 어? 이건 오리네. 그런데 무서운 그림자를 만들어야 괴물을 쫓아버릴 수 있어. 이건 어때? 옆집 개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개야. 내가 해볼게. 괴물을 쫓아내려면 크고 더 힘이 센 동물이어야 돼. 그게 어떤 동물인데? 코끼리. 그런데 큰 동물이랑 친구랑 같이 해볼게. 무서운 괴물. 한번 해볼게. 보내자. 내디만 줄줄줄 쫓아다니는 검정색 내 친구는 마술사 그림자. 이 모양 저 모양 변신을 하고 커졌다 작아졌다
너희들 괴물을 못 잡았구나. 무서워서 못 잡았지. 어? 괴물을 잡으러 가더니 웬 생쥐야? 이 녀석이 장난친 거야. 뭐야? 말도 안 돼! 분명히 괴물이었다고! 얘 그림자를 잘 봐. 멀리서 그림자를 비추니까 크게 보였던 거야. 정말로 네가 그랬어? 그래서 자꾸 치즈를 달라고 했구나. 겨우 생쥐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한 거야? 아니, 너도 아까 무섭다고 했잖아. 그래도 다행이야, 생쥐여서. 어, 까라마, 여기 생쥐가 지나간다. 어디? 거봐, 너도 생쥐를 무서워하잖아. 뭐야? 곰디야, 뭐해? 아빠 고도 닦는 중이야. 친구야, 안녕. 곰디도 안녕. 안녕, 안녕, 친구야, 안녕. 따무야, 안녕. 곰디야, 이 풍선 봐라. 내 풍선! 내가 잡아줄게. 자. 자, 여기. 고마워, 곰디야. 에이, 토토 신발만 있었으면 내가 펄쩍 뛰어서 잡을 수 있었는데. 나도 토토 신발 신었으면 잡을 수 있었어. 어? 토토 신발? 응. 무슨 소리지? 어? 이건 토토 소린데? 토토도 나처럼 풍선을 놓쳤나? 얘들아, 우리 같이 보자. 응. 자. 뛴다. 다 신발 덕분이지 뭐.
그래 그래. 쟤도 저 신발 없으면 우리랑 똑같을 거야. 우와, 다 나눠 먹을 수 있겠다. 어? 신발이 더러워졌네. 이 신발 닦으러 가야지. 내 신발이 어디 갔지? 토토야, 왜 그래? 신발을 빨아서 저쪽에다 말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여기는 없는데. 토토야. 아무리 찾아도 없어. 포포도 못 찾았어. 어떡해. 토토는 이제 도피 뛸 수 없어. 토토 신발이 없으니까. 토토야, 그러지 말고 한번 뛰어봐. 이거 봐! 토토 신발이 없으면 도피 뛸 수 없어! 어쩌지? 어떡하지? 큰일 났네. 정말 큰일이다. 토토 신발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물에 떠내려간 게 틀림없어. 안 돼. 토토를 도와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토토한테 신발을 만들어주자. 좋은 생각이긴 한데. 토토의 신발은 높이 뛸 수 있게 해주는 신기한 신발인데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높이 뛰는 신기한 신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더 신기한 신발도 만들 수 있어. 더 신기한 신발? 그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신기한 신발을 만들어 줄래? 그래. 어떤 신발을 만들지 정말 궁금하다. 근데 뭐 하는 거야? 배발 크기에 맞게 신발을 만들려고 밑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 발에 꼭 맞는 신발을 만들어야지. 이건 종이 봉투를 반 자른 건데. 종이 봉투가 신발이 되는구나. 발에 꼭 맞게 봉투를 구겨서 모양을 만들면. 우와, 근데 어떤 신발을 만드는 거야? 날아다니는 신발이야. 어떻게 날 수 있어? 큰 날개가 있으면 돼. 아하. 우와, 정말 멋진 날개가 된다. 독수리 신발이야. 와, 지금이라도 퍼득퍼득 독수리가 날아오를 것 같아. 다 쓴 휴지 꽉으로 신발을 만들려고
좋은 생각이야. 이 휴식 꽉이 어떤 멋진 신발이 될까? 기대된다. 어? 뭘 그리는 걸까? 캥거루야. 아하, 캥거루가 점프를 잘하지. 어? 저건 뭐지? 우와, 스프링을 달아주면 점프를 더 잘할 수 있겠다. 이건 뾱뾱인데. 와, 뾱뾱이가 신발로 변신하는구나. 폭신폭신하고 가벼운 신발이 되겠다. 나는 구름처럼 가벼운 신발을 만드는 거야. 아, 구름 신발이구나. 구름에 풍선도 달 거야. 와, 그럼 하늘 끝까지 올라가겠다. 하늘까지 콩콩콩 닿으면 좋겠네. 캥거루처럼 콩콩콩 뛰는 신발 어디 없을까. 독수리처럼 훨훨 나는 신발 어디 없을까. 더 높이 뛰어올라서 하늘까지 콩콩콩 닿으면 좋겠네. 우와. 친구들아, 고마워. 와, 정말 멋진 신발들이다. 그나저나, 토토 신발은 어디로 갔지? 하늘로 솟았나? 어? 저기 좀 봐. 위험해. 큰일 날 뻔했잖아. 자, 이 신발은 정말 무거워. 근데 아까 토토가 신발 없이도 높이 뛰었어. 그래, 나도 봤어. 과연 토토가 신발 때문에 높이 뛴 걸까? 토토가 신발을 안 신고도 높이 뛰었어. 우와, 어떻게 된 거지? 글쎄. 아, 나무도 신기한 신발 만들어 봐야지. 물리를 슝 달리는 그런 신발. 따라미는 꽃이 피는 신발 만들었으면 좋겠다. 곰디는 아무리 걸어도 다리 안 아픈 신발 만들고 싶어. 왜? 왜?
아빠 드리려고.